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종편 패널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 지역의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아깝게 석패하신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님 모시고 내일 28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논란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교수님? 예, 저는 뭐 우리 김병민 교수님에 대해서 당차고 패기 넘치고 종편 패널로 아주 뛰어난 이런 활약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첫 출전에서 네. 아깝게 석패를 하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 선거 운동 하다 보니까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선거는 저는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선거 시작했을 때도 우리 고영신 TV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많이들 응원해 주셨고, 또 이곳 애청자분들, 또 김병민 TV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방송에서 봤다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이지 많았습니다. 선거 사실은 현장에서 유권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같이 선거 운동했던 많은 저희 캠프 팀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선거는 정말 처음 치러본다. 나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하고 격려해주고 이번엔 반드시 될 거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그 역대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런 주민분들의 반응에 맞춰서 굉장히 즐겁게 선거를 치렀고 기대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옆 동네 네. 광진 예, 을도 광진. 또 오세훈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네. 시너지를 내지 않겠나 그런 기대들도 맞습니다. 했었죠. 신구 조화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후보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경륜 있는 서울시장, 재선의 시장을 지냈던 오세훈 후보 갖고 있는 경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적절히 조화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건대, 사실 지역에 내려가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중앙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지하철 나가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하루 종일 하고, 아마 밤에 들어와서 선거를 마무리하면 한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다른 것은 경황이 그러고 없죠, 뭐. 자정까지 가니까 휴대폰 들고 뉴스 하나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이 실시각각 어떻게 변하면서 이 결국 미디어를 통한 유권자들의 민심이 변하는 그렇죠.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이번 선거의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총선 결과를 따지면은 되게 패인 이렇게 하면 100개도 넘습니다. 아, 그러나 맞습니다. 뭐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이제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럼요. 우선 뭐 우리 김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과거 뭐 종편 공중파 가리지 않고 네. 패널로서 뭐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하셨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셨는데 네. 또뭐 대학 강의도 오시고 당의 일 말고 예.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 선거에 낙선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같이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팀원들과 좀 시간도 가지기도 했고, 또 선거에 낙선하고 나면 뭐가 이렇게 정리할 일이 많은지, 여러 가지 보고 처리해야 될 일들, 사무정리도 좀 하고 지냈고요. 제가 선거 내내 다둥이 아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사는 대한민국, 광진구를 만들겠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가장 행복하지 않았던 게 저희 아이들 세 명이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이랑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출수 있는 기간을 가졌고요. 이제 한 5일 정도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정리도 일단락이 된것 같고,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뉴스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뉴스를 틀고 이 미디어에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 현황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한 상황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당에 몸을 담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이 좀 재건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참담한 실패를 기록했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이두 축이 함께 대한민국을 항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희망보다는
어둠이 가까운 절망이 더 짙게 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건강하게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문제로 들어가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보다는 당권 내지는 대권 어떤 그 주도권 잡기 내지는 자리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또 비판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찬성론과 반대론이 혼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병민 교수님도 지금 당협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내 여론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당내 있습니까? 여론을 확인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요. 사실 선거가 끝났으면 다 같이 한번 낙선된 사람들 모여서 뭐가 문제인지 서로 의견도 교류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위로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 하나 전혀 교류되지 있지 않고 그저 서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전국위원회나 아니면 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그룹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결정이 일단은 최고위원회에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통과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슈 하나는요. 결국은 지난 선거에서의 참패가 이어져서 이 비대위 체제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에서 꼭 유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난 선거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한쪽 방향을 가면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선거 프레임을 설정해도 부족한 판에 끊임없이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당의 분란을 일으켰던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사실 우리가 언론 환경이 많이 보수적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어떤 방식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잘못 해석돼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는 충분하게 당의 지도부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가져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선거에서 전체적인 총의를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발언했던 부분인지 이런 생각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말을 좀 아끼셔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당이 다시 한번 이 내홍에 빠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비판에 직면하게 될때 이게 정말 보수 정당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재탄생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에 두 번, 세번 생채기를 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것이 최선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부재론. 그동안 당에서 과연 많은 인물들을 키워놨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워낙 참패하다 보니까 당을 이끌어갈 만한 기둥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된 상황을 그래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경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 지금 후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상당수 그 중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뭐 당선자 대회를 연다든가 뭐 전원 당협위원장들을 모아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화 여론조사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많더라. 그것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렇게는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부인도 했고 심재철 대표도 부인했습니다마는 전권에 임기 제한도 없는 무슨 제왕적 비대위원장 이런 논란이 붙으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103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당의 대표를 뽑아서 운영해 가는 것이 과거에 외부에서 명망가를 영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방향 아니냐, 이른바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뭐 비대위가 출범하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되든지 간에 이 당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는 당장 이 목전에 둔 선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을 때는 유권자들의 이 무서운 표심 앞에서 어떻게든 긴장하고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네. 근데 당장 목전에 선거가 없게 됐을 시점에는 서로 안에 있는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에 조금 더 이 몰입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까라는 게 이 흔히 말하는 정당 내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봤을 때요. 총선을 통해서 그나마 거둔 성과가 딱 하나 있다면, 성과가 없을 거예요. 저는 성과가 딱 하나가 있다면, 그동안 그렇게 흩어져서 싸웠던 보수정당이 어떻게든 통합이 됐다는 겁니다. 예, 예. 네. 보수 진영의 통합을 통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통합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뒷면은 혁신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국민과 유권자가 바라보는 혁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다 다 들어와라. 통합해서 너도 나가고 너도 나가고 다 같이 나가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후보들을 실질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뭐 있거나 네,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정책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내세울 수 있는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한 해 두 해 흘러가게 된다면 관성의 법칙처럼 이게 혁신이라는 것은 제사를 도려내는 정도의 엄청난 뼈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방식을 답습하면서 전당대회를 열고 거기에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내가 당으로부터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인데 여기서 스스로를 뼈를 깎는 혁신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올해가 벌써 한 4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올 한 연말까지라도 비대위를 통해서 국민에게 아, 이 정당이 정말 새롭게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구나 네. 라는 혁신을 보여주기 위한 비대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명분이 앞서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통합당의 어떤 이미지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매우 비호감으로 이렇게 네. 읽히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네. 조선일보에도 조사를 했더니 비호감도가 뭐 70%인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네. 김종인 지금 전 위원장도 네. 대권 후보도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겠느냐. 말하자면 앞으로 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거고 내후년 정도 대선 때는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경제 전문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염두를 하나 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830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좀 네. 40대랄까 50대 초반에 젊고 패기찬 네. 그런 사람이 당 대표라든가 당 대권 후보를 맡아서 정말 당의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이미지만 가지고 뭐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당 자체도 그런 젊은 마인드로 좀 확 바꾸는 우리가 진짜 말하는 환골탈태를 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막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조선일보과에 어디 인터뷰한 내용도 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 훌륭한 정치 의지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생각과 방향을 그리고 비전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조직하고 스스로가 우뚝 설 수 있는 영웅, 히어로가 나타나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지만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누군가가 그렇죠? 우뚝 서는 정치 네. 상황이 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일들이 없이 유야무야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보수 진영의 오래된 벌써 10년도 더 된 대권주자들이 다시 한번 각축장을 벌이는 형태로 우리가 경선하게 되고 대선을 치르면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가. 뻔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좀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던 2012년도 대선을 기억해 보면, 그 당시 대선 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 전한 1년 전부터 슬슬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여론이 조성됩니다. 그때 김어준 씨가 썼던 책에 아마 저는 그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는 그런 상황들과 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조적 파괴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정 후보를 만들어 갖고 밀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국민과 유권자가 보수정당에서 이런 후보도 있었어? 라고 하는 관심을 유발해서 한번 제대로 뛰어놀 때만이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권 주자들과 각축장을 벌이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기대감을 자아내고, 그 기대감을 바탕으로 아, 이 정당에서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총선은 과거에 대한 상황을 투표하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는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있게 되는 후보들이 보여줬던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게 된 이미지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게 되는 그런 이미지는 저는 현재로서는 부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끄집어냈던 70년대 경제통에 대한 대권주자로는 그 사람의 대통령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당을 끌고 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그렇죠.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이 황골탈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유권자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게 됐을 때 기존의 정통적인 보수 가치에 기대서 끊임없이 끌고 왔던 주자들도 긴장하면서 아, 이렇게 좀 변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니까, 이런 창조적 파괴, 혁신,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권 후보든 당권이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국민들이라든가 당에서 형성할 수는 있지만 또 지원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어떤 의지입니다. 무려 의지죠? 그냥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거 뭐 양김 씨도 마찬가지고 40대 기수론 내세울 때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어떤 창조적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과거에 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도 재선 때당 대표 대권 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정책의 어떤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보면은 우리 통합당, 그때는 이제 뭐 한국당이고 뭐 새누리당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패기찬 젊은 의원들이 없었어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뭐 벌써부터 대선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아니, 뭐, 있겠는데, 그까지는 아니면 이제 또 당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총선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도 좀 참담합니다만은, 내후년 3월달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럼 통상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봤을 때, 올해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올해 여름이 지나면 저는 대선 국면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국가가 안정세를 찾게 되는 순간부터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 맞아요. 상황은 완전히 대권 모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우뚝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낙연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절대로 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전체적인 큰 흐름 여론상 이 공고한 벽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공고한 벽을 깨기 위해서 완전하게 국민의 생각을 한번 뒤바꿀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요. 저는 대선과 맞물려 있는 게, 대선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4월이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고, 바로 이어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있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완전하게 민주당에게 지방 권력을 넘겨줬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 우뚝 서기 위한 새로운 인물과, 그리고 그 사람 혼자만으로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다라면, 바로 이어지게 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그 준비를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선거 한 3, 4개월 앞두고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넣다 뺐다 식의 공천하게 되는 순간 결국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인물의 세대 교체 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지금부터는 올해 밑작업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기초 작업.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이번에 말하자면은 워낙 이 진보 세력이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보수가 괴멸하면은 이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지금 워낙 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80 나이에 무슨 큰 뭐 명예라든가 무슨 자리를 탐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게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난 2017년 대선에 나오셨던 분들 말하자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 그러니까 퇴진론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뭐 원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비대위원장 그 경륜도 있고 좋지 그 말은 분 없다 이렇게 하더니 그 말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얘기 정체불명의 부패인사 또 과거 1993년 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내가 그 수사했는데 단번에 실토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좀 듣기 거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전 투구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는 꽤 오래된 정치 행태에 능숙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당이 이 자꾸만 유권자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순간 아이고 총선에서 지역구에 백석도 건지지 못한 정당이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참패하면 그 참패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권자들 향해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7년 대통령 선거 어땠습니까? 저는 참담한 패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권정당으로 갈 수 없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후 당을 추스리면서 새롭게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전당대회 어땠습니까?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결국 당권을 거머쥐고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잖아요. 지방선거의 참담한 패배가 그대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로부터 새롭게 혁신하거나 환골탈태하는 모습에 보이지 못했던 선거를 치렀다는 게 바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던진 또 준엄한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측면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이 됐다는 겁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선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까지 모조리 참패를 당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그나마 영남권에 있는 부울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유의미하게 가져왔다는 정도 조금 올라왔다 뿐인데 이런 상태로서는 수도권의 강북, 저도 이제 강북 지역 이 광진 갑자기 출마했습니다만 한강을 기점으로 강북 지역에서 용산 딱 하나만 살아남는 그렇죠. 딱 한 곳입니다. 이런 기이한 선거 구도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미래와 발전을 결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부터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선거에 나가서 패배했던 그 무거운 책임을 바탕으로 모두가 다 한마디 한마디 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스스로 내 정치 권력을 어떻게 가져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의 무거운 평가가 계속해서 내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 조금은 하나씩 다 내려놓고 뒤로 물러선 다음에 정말 냉철하게 평가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등을 돌렸던 흔히 말하는 중도,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무당층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내후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아주 그냥 정말 낮은 자세로 노력하는 것만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일 정국위에서 추인을 받느냐, 네. 정국위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아까 뭐 일부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또 삼선 당선인들의 모임도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김종인 체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국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의 주요한 통합당을 구성하는 인사들이 네. 다 모인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1,000명 그렇죠. 이내로 되어 있던데, 네. 뭐 지난번 2016년 네. 그때도 총선에 패하고 나서 김용태 네. 전에 사무총장도 지내신 분이지만 그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했는데 친박이 네. 에서 반대해가지고 무산되면서 상당히 혼란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 또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당이. 이번의 경우도 일각에서는 전국이 뭐 연기 얘기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네.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16년도 사태랑은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당시 청와대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와대 권력과 결이 완전히 다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겪게 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내부적인 역학 관계들이 조금 복잡했을 거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 보수정당 입장에서 누가 완전하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총의를 놓고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당선되는 일부 지역보다 당선되지 못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대체 당이 이렇게 참담한 상태로 지속되면은 4년 뒤에 출마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얻어낼 수 있는 표로 극복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면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감을 계속 주게 되는 선거입니다. 저희 바로 옆집에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선의 서울시장을 지냈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권 주자기도 했고 정말 지역에서 밤 12시까지 제가 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중에 아마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치렀던 선거는 없을 정말 겁니다. 발로 뛰시고 오랫동안 그 표를 닦았지 1년 않습니까? 동안 표를 닦았고 그리고 반면 상대 후보로 있는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고 지내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참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실언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역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 선거 구도에서도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오세훈 후보와 사실 후보 경쟁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서울 지역 곳곳에 있었지만 결국 뚜껑을 열고 나서 후보 인물의 경쟁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역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선거 구도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정치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감을 꺾어주는 그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절망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모두가 다좀 양보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당을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딱한 가지 생각하면서 정말 노력하는 게 그나마 저희에게 40%가 넘는 표를 보내줬던 정말 보수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도 이걸 막아서지 못하게 되는 이 참담한 야당의 혁신과 변화,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문 교수님이 당의 진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일 전국위원회를 지켜보면서 다음 얘기는 더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